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제19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저의 소감을 도시의 뒤뜰, 환상과 투사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아침의 햇살이며, 때로는 저녁의 노을이다. 때로는 장미 정원의 여인이며, 때로는 한 송이의 장미다. 대전은 근원과 새로움이 역동적으로 연결되는 시공간입니다. 근대 도시이자 과학 도시라는 수사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움은 역설적으로 회기 본능을 새로운 예술 형식에 투사한 것입니다. 바로 19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은 도시의 새로움을 근본적인 본능으로 회귀하는 역동적인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입니다. 예술 기억으로 근원과 새로움을 연결하여 만들어낸 도시는 한편의 시입니다. 도시의 뒤뜰에서 예술로 마음이 자유로워진 환상 현실을 경험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뒤뜰은 마음이 쉬어가는 시공간입니다. 오래된 주택 뒤편이 작은 정원이며, 아파트라면 베란다이고, 퇴근 후에 공원에서 본 노을입니다. 숨쉬는 자유를 시적 환상이 자유롭게 투사되는 예술이 필요합니다. 환상의 투사가 자유로울 때 즐거움을 느끼고 그 투사가 억압될 때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예술로 경험하는 도시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환상들을 의식화시키면서 자아와 예술을 연결하는 승화의 시공간입니다. 환상 현실에서 장소 특정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떠올린 그 환상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떠오른 환상의 실제나 윤곽을 파악하자마자 그것들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억압하려는 무의식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면서 예술이 표현한 환상과 자아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길게든 짧게든 응시해 봅니다. 예술가들은 창작 의욕으로 무의식을 억압하려는 내적 저항을 없앨 수가 없을 때 마음의 환상을 예술 표현이라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성으로 치환해서 투사합니다. 예술가들이 상징으로 감추는 것은 비록 변형된 모습일지라도 부지부식간에 투사가 된 것입니다. 주로는 본능적, 갈막의 예술적 투사입니다. 노상희 작가는 어두움으로 회귀합니다. 그는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아트의 선두주자입니다.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빛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감을 극도로 섬세하게, 과도하게 강요하지 않는 절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투사, 프로젝션은 감각의 환상으로 마음을 외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정신분석에서 자신을 외부로 돌리는 마음의 작동이라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아트는 미디어 아트에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컴퓨터와
로 만들어낸 빛, 소리, 촉감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뇌의 감각을 현실로 표현합니다. 감각과 생각 이전의 오롯한 감각의 재현은 태초의 경험입니다. 어둠은 미지의 영역과 같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태초의 경험, 감각 경험을 재현하는 듯한 환상은 밝은 곳으로 나오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다시 어둠으로 회귀할 수 있을 때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박태영 작가는 하늘이 뒤뜰에 서게 합니다. 천둥 같은 발걸음으로 주어진 여정을 다한다 라고 읊조리면서 돌아온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과 같은 여인을 상상하게 합니다. 누나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모성의 회귀 본능입니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거나 정원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유럽 근대 회화에서 아시아의 서양화로 이전된 모티프입니다. 여성의 이미지에 투사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단테의 신곡 베아트리치와 같이 영혼의 구원자를 찾아서 그 또 구원자를 찾고 있는 무의식적 갈망 그리고 그 사랑의 구원 배후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감정의 전이가 예술로 활성화된 보편적인 예술 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시적인 환상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풍부한 감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투사된 예술로 흐트러진 도시입니다. 마치 도시의 한복판에서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뒤뜰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림을 배경으로 앉아서 꽃 한 송이를의 화병을 눈앞에 두고 소설을 읽으면서 차를 마시는 그런 뒤뜰과 같은 예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